안녕하세요. 커피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바리스타들, 홈카페를 시작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탄탄한 기본기가 될 만한 것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핸드드립 10개의 강의, 그리고 커핑 10개, 로스팅 10개, 그리고 에스프레소 10가지. 내년에 프로젝트로 삼고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핸드드립입니다. 집에서도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첫 번째 강의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전자인데요. 지금 업계는 이 두 가지, 펠로우와 보리스타가 거의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장악하고 있지만 제가 커피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좀 더 감성적이고 유니크한 주전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한번 보면서 어떤 주전자를 선택하면 좋을지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요거죠. 호소구치 스타일의 주전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호소구치 스타일 주전자는 4만원대가 정도 하는 편이고 굉장히 물줄기 연습하기 좋습니다. 정드립도 어느 정도는 되는 편이고요. 가는 물줄기부터 어느 정도 굵은 물줄기까지 모두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4만원대가 좀 비싸다 느껴지면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인터넷에 상당히 많아요. 얘도 만원도 안 합니다. 그리고 뭐나 이런 식의 비슷한 스타일의 주전자들, 이런 것들을 사셔서 처음에 시작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물줄기 조절도 상당히 잘 되는 편이고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전자로 굉장히 좀 싸게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감성적인, 내가 생각했을 때 이쁜 주전자를 선택해도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카이로라는 주전자를 옛날부터 엄청 사고 싶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사실 못했고, 그런 주전자도 한번 써보실 만하고요. 이 주전자도 추천드립니다. 기능적으로 굉장히 좋은 칼리터 웨이브 스타일의 주전자입니다. 모든 게 가능해요. 진짜 점드립도 상당히 잘 되고요. 맞죠? 똑똑똑 떨어지는 이런 움직이도 가능하고, 강력한 투오버, 그리고 점드립까지. 엄청나게 다양도를 쓸 수 있는 주전자 중에서 하나입니다. 사실 집에서 엄청나게 물 온도를 정확하게 하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면 이런 주전자들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장인들이 한땀 한땀 만들어낸 이런 주전자도 있습니다. 리케어라는 주전자고 수급도 좀 다르죠. 이건 제가 좀 튜닝을 했어요. 조금 이렇게 좁게 만들었고, 얘는 또 다릅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물줄기부터 점드립도 좀 가능한 이런 주전자입니다. 주전자를 보실 때 크게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를 보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는 용량입니다. 개인적으로 집에서 혼자 드시기엔 0.7L 정도는 충분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1L 정도는 돼야 세 잔 정도를 동시에 먹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용량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요 밑에 있는 요 부분을 보셔야 돼요. 지금 보면은 얇은 부분과 이렇게 굵은 거 차이가 있죠. 요즘 나오는 많은 주전자들은 그냥 이렇게 얇은 편인데, 아래쪽 굵은 경우 훨씬 더 강력한 투어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시면 좋고, 그 다음 보셔야 될 부분이 이쪽, 위쪽입니다. 이 마지막에 나오는 수구를 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냥 이런 식으로 절삭을 한 경우에는 잘못하면은 얘들이 이렇게 타고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얘는 각도가 좋아서 좀 덜 타고 내려오는 편인데, 타고 내려오는 현상이 생기거나 물줄기를 정교하게 조절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수구들을 선택하시면 훨씬 더 디테일하게 물줄기 조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보시고 좀 더 보자면 이런 재질들도 보시면 좋은데, 요즘 스텐으로 된 주전자들이 상당히 많이 쓰이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주전자인 펠로우와 브리스타를, 제가 사실 이 두 가지 주전자를 이제 거의 1, 2년 동안 쓰고 있는데요. 전 디자인적으로나 이 주전자가 변하지 않는, 오래 써도 외관적으로 변함이 가장 없는 건 펠로우는 뭐 벗겨지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편이에요. 근데 이 브리스타는 지금 딱 보셔도 알겠지만 시트로 마감되어야 될 나무 같은 것들, 얘들은 다 벗겨져요. 벗겨지고 스탠과 이 바깥에 있는 부분들도 약간 변화가 있는 편이거든요. 지금 주전자 손잡이도 보시면 좀 많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브리스타의 단점인데, 브리스타가 이 물줄기가 엄청나요. 이 각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서 이런 가는 점드립도 가능하고 좀 강력한 물줄기도 가능하고, 물줄기로 정교하게 하는 것은 브리스타가 훨씬 좋습니다. 펠로우는 사실 좀 정교한 물줄기는 좀, 물줄기는 조금 어려워요. 타고 내려오는 게 보이시죠? 엄청난 단점이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이나 이런 것 때문에 펠로우를 엄청 많이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셔야 될 주전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그라인더인데요. 사실 커피 맛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게 그라인더이긴 합니다. 근데 가정에서 아니면은 좀 입문하시는 분들이 쓰기에 좋은 그라인더는 너무 비싼 가격에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시기 좋은 것들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저도 핸드밀이 사랑한 코만단테 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천정부지로 오른 가격 때문에 거의 40만 원이 되는 그라인더죠. 만약에 사실 수 있다면 국내에 재고했을 때 한번 주문해 보시기 바라고요. 코만단테가 아니라면 핸드밀을 선택할 때 사실 정말 날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 구매하실 때 좀 고려하실 부분이 가능하면은 분쇄도 조절이 쉬운 거를 선택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사실 제가 이거를 엄청 많이 추천드렸었거든요. 근데 분쇄도 조절을 하려면은 엄청 어렵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위에 이걸 풀어야 되고 얘를 또 빼내야 되고 이 조절하는 노브를 바꿔가면서 바꾸고 또 테스트하고 다시 조립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편이에요. 이것 때문에 분쇄도 조절을 한 몇 개월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정말 많은 그라인더들이 있는데 얘도 싼 거지만 이 밑에 보시면은 얘만 조절하면 끝이에요. 돌리면 끝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그라인더를 한번 구매하시면 좋은데 추천드릴 만한 게 홀츠클로치예요. 코만단테가 너무 비싸니까 그것과 좀 비슷하게 만들어진 그라인더들을 한번 써보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다 보면 홀츠클로치도 10만원대고 이러다 보니까 아 그럴 바에 차라리 전동 그라인더 하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처음에는 핸드밀의 감성도 한번 느껴보시고요. 싼 걸로 한번 느껴보시고 그 다음에 전동 그라인더로 가시면 좋은데 첫 번째 추천드릴 만한 게 페이마입니다. 페이마 그라인더는 사실 미분도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 분질하진 않지만 굉장히 싼 가격에서 우리가 지금 집에서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라인딩 한다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일단 처음에는 핸드밀의 이 감성도 한번 느껴보시고요. 이 힘들고 땀나는 이 시간들을 편안하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페이마가 10만원대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 한번 구매하실 만한 게 아마 국산 그라인더인데 어바닉이라는 그라인더 그리고 조금 더 투자를 하신다면 펠로우 오드 그라인더까지 가보시면 집에서 정말로 좋은 윤택한 핸드드립 생활을 즐기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핸드드립 그라인더 추천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드리퍼 추천입니다. 지금 앞에 보시면 정말 다양한 드리퍼들이 있죠. 저도 이런 것들을 구매하고 테스트하고 연구하고 실험하는 걸 정말 좋아했었는데요. 간단하게 일단은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하리오 형태 원추형의 드리퍼와 여기 보이시는 이런 원통형 드리퍼들이 있습니다. 얘나 아니면 이런 칼리터 웨이브 형태죠. 이런 드리퍼들의 차이가 원추형이라고 부르고 플랫베드형이라고 많이 부르는 편인데요. 원추형은 브라질리언 너트 효과에 의해서 미분들이 위로 올라옵니다. 그런 현상이 생기고 이 구조적인 결함 때문에 바이패스가 많이 생기게 되죠. 보셔도 알겠죠? 물을 이렇게 부으면 물이 리브를 타고 내려오는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런 형태의 플랫베드 형식들은 브라질리안 노트 효과가 반대로 미분이 아래쪽으로 가라앉게 되는 현상이 생기고 이런 거죠, 이런 것도 그렇죠? 추출되면 미분이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얘들은 물 빠짐이 더 어렵게 되고 얘들은 물 빠짐이 좀 빠르게 되는 현상들이 생기겠죠. 근데 이런 이론들을 제가 공부를 다 하고 막 테스트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드리퍼들의 차이가 그렇게 극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드리퍼를 쓰는지에 따라서 커피 추출이 엄청나게 달라진다 그런 생각까지는 사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얘들보다 더 크게 영향을 주는 게 여과지거든요. 여과지 얘기는 뒤에 제가 추천드리면 한번 얘기를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래도 간단하게 가이드를 드려보자면 하리오와 오리가미 구조가 굉장히 비슷한 편인데요. 하리오 같은 경우보다는 이 오리가미가 리브가 좀 더 크죠. 선명하고 크다 보니까 이론 쪽이 물 빠짐이 조금 더 빠릅니다. 저희가 실험했을 때 10초 정도 더 빨랐었거든요. 이 리브를 한번 보시면 좋고 그 다음이 이 구멍의 형태입니다. 구멍은 또 오리가미가 좀 더 큰 편이죠. 그러면은 이쪽이 조금 더 빨리 빠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가능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실 만한 게 재질들입니다. 재질에 따라서 온도가 어떻게 유지되는지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 용도를 생각하시면서 드리퍼를 고르면은 좀 도움은 되긴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드리퍼에 따라서 그렇게까지 극심한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드리퍼들은요. 근데 이런 애들은 좀 다르겠죠.
트리콜레이터라고 만들어진 바이패스가 거의 없는 추출 도구입니다. 이런 도구들은 엄청 추출이 느려요. 느리지만 생각보다 맛있게 되는 게 요즘 나오는 스페셜티가 추출 시간이 길어도 맛있기 때문에 가능한 방식이고요. 이런 에어로프레스는 지금 트리콜레이터라는 추출 도구가 굉장히 시간이 길게 되니까 얘는 압력으로 추출을 하게 됩니다. 눌러서 훨씬 더 지금 에스프레소와 드립의 중간에 있는 그런 커피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처음에 입문하실 때는 카리오나 칼리타 웨이브, 한 가지 더 보자면은 오리가미까지. 이런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드리퍼 소개는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여과지입니다. 사실 참 많은 시간 동안 제가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수많은 드리퍼들의 종류보다 여과지 한 장이 더 중요합니다. 커피 맛에 추출 양상을 훨씬 더 많이 바꿀 수 있는 게 이 여과지인데요. 이 여과지의 재질이나 그리고 어떤 굴곡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들에 따라서 추출 시간을 엄청나게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될 만한 거는 오래된 종이 같은 경우에는 잡내가 날 때가 있어요. 종이 잡내가 날 때가 있고 이 종이들이 살짝 뭔가 다른 것과 같이 잘못 보관되면은 금방 흡수하기 때문에 커피에서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엄청 추출을 열심히 해도 얘들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망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너무 오래된 종이 필터보다는 최근에 만들어진 것들을 구매하시기 바라고 잡내가 무섭다면 이 코튼 파워 필터를 구매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추형도 있고 칼리터형도 있으니까 얘를 한번 처음에 구매해서 해보시면 좋고요. 저희가 최근에 발견한 가장 물 빠짐이 좋은 저희가 다 쓰고 있는 거는 이 아바카입니다. 이 여과지를 사용해서 하면은 추출 속도가 거의 30초 이상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만약에 바리스타나 추출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약배장 커피, 더 라이트한 커피들을 추출할 때 엄청나게 유리한 그리고 추출의 한계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과지를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여과지에 대한 걸 넘어서 이제 다섯 번째인 서버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서버는 집에서 사용하실 때 처음에 저도 많이 썼던 게 칼리타 스타일 막 이런 약간 삼각형으로 된 그런 거나 하리오 스타일의 어떤 서버들을 많이 썼었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이런 비커 형태의 서버가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추출 양이 어느 정도인지 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고 씻기도 굉장히 간편해요. 그래서 관리가 좋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의 서버를 추천드리는데요. 많이 쓰는 것 중에서 킨토입니다. 킨토가 좀 디자인적으로나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써보셔도 좋지만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비커 형태 레열 드리퍼라고 네이버에 치면 나오거든요. 이걸 한번 써보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가격이 거의 7,000원 밖에 안 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최소 500ml 정도는 되는 서버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아이스로 내리거나 한 번씩 2인분을 내릴 때가 있는데 더 작으면 잘못하면 넘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00 정도 되는 사이즈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추천은 저울입니다. 비싸다고 생각해서 이제 빠져나가시려고 하지만 저울없이 추출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지금 정말 맛있어도 다시 재현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울을 반드시 구매하시면 좋은데 드립용 저울들이 좋은 것들이 꽤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카이아죠. 극악의 가격. 엄청나게 비싼 이 저울 하나에 20만원 가까이 하는 굉장히 비싼 저울입니다. 근데 그런 만큼 기능들이 많아요.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내가 추출한 것들을 기록으로 남길 수도 있고요. 디자인과 이런 직관적인 구조 때문에 정말 많은 카페들에서 요거를 다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걸 쓰고 있어요. 근데 너무 비싸다 보니까 3개, 4개 사는 한 5개만 사도 1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좀 큰 마음 먹고 하나를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이상의 저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써보셔도 되고요. 얘가 너무 비싸다 그러면은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타임모어라는 저울인데요. 이게 가격이 어느 정도냐면 직구로에서 잘 사면은 3-4만원대에 살 수가 있어요. 싼 가격이지만은 그 0.1g 단위로 측정이 가능하고 시간이랑 무게가 동시에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핸드드립하기 굉장히 좋은 저울이죠. 이 저울의 한 가지 문제는 반응 속도가 느리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얘가 버전을 업그레이드 했어요. 최근에 나온 버전이 이건데요. 반응 속도까지 빠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저울을 쓰면은 아카이아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꽤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4세대일 겁니다. 최근에 나온 이 타임모어 저울을 써보시면 좋은데 고장이 잘 납니다.
그게 또 단점이에요. 그래서 아카야 대용으로 할 만한 게 아직 안 나왔나 싶지만 한국 분들이 뭔가를 좀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루투스 이런 거 다 필요 없거든요. 그냥 시간이랑 0.1g 단위로 반응 속도 빠르게 측정만 되면 됩니다. 다른 기능 다 빼고 그것만 넣고 좀 싸게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은 정말 많은 바리스타들이 국산 제품 많이 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반응 속도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드립을 할 때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져요. 내가 몇 그램 넣는지 순식간에 캐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밀하고 더 맛있게 드립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 10가지 추천을 좀 드렸고요. 첫 번째, 다 구비를 했다. 근데 빨리 해보고 싶다. 그 다음 강의를 듣기 귀찮다. 했을 때는 이 레시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 온도는요, 그냥 팔팔 끓는 물을 산 주전자에 그냥 바로 넣으시기 바랍니다. 85도 이하로만 안 떨어지면 돼요. 이 가이드에서 주전자를 가지고 분쇄도는 인텐스도 또는 핸드드립 정도의 분쇄도인데요. 참고를 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온도는 16g 정도로 해보세요. 그렇게 많이 쓸 필요 없습니다. 16g하고 거기 곱하기 물을 16 하시면 됩니다. 원두 양이 다르다면은 그 다른 거에 물량을 16해서 그 물만큼 그냥 넣으시면 돼요. 일단은 그런 식으로 좀 러프하게 무식하지만 똑같이 한번 추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맛있어서 놀라실 겁니다. 어떤 원두를 구매해야 되는가? 그것은 블랙로드에 지금 출시되어 있는 콜롬비아 엘 미라도르 게이샤 허니를 한번 구매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가성비 좋은 게이샤 커피인데요. 그 커피를 통해서 이 레시피를 한번 추출해보시면 굉장히 내가 이렇게밖에 추출 못하는데 맛있네 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very time, every